오늘은 애플 아이패드 미니 4세대와 삼성 갤럭시 탭 S2 8.0을 4년 넘게 사용한 소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과거에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일을 짐작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 된다는 뜻일 텐데요. 전자제품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처럼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으로 나올 제품들 역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2021년도 중반에 가까워지면서 아이패드 프로 5세대나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후속 기종같이 새로운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5년 동안 사용한 애플 아이패드 미니 4세대, 그리고 4년 동안 사용한 삼성 갤럭시 탭 S2 8.0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이 제품들을 통해서 태블릿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미니 4세대 그리고 갤럭시 탭 S2 8.0의 사양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패드 미니 4세대는 2015년 가을에 발표가 됐고요. 프로세서는 당시에 이미 1년 전에 나왔던 아이폰 6랑 같은 A8을 사용하지만 대신 램이 2기가가 들어갔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4세대는 현재 가장 최신의 아이패드 OS까지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니까 나온 지 5년 반이 넘도록 계속해서 업데이트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갤럭시 탭 S2 8.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원래 아이패드 미니 4세대랑 똑같이 2015년도에 처음 나왔었는데 저는 2016년에 리프레쉬가 된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스냅드래곤 652에 램은 3기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2017년에 안드로이드 7 누가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2년 정도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10 기반의 리니지롬 17.1을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패드 미니 4세대는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정가인 $400에 구입을 했었고요. 갤럭시 탭 S2 8.0의 발매가는 원래 아이패드 미니랑 똑같이 $400였었는데 저는 2016년 연말 세일 때 $250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아이패드 미니 4세대는 흰색을 전체 화면으로 보면 가운데보다 주변부가 살짝 어두운데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제가 아마 눈치를 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걸 보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장비로 측정을 해보면 화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밝기가 410니트 정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더 강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탭 S2 8.0은 OLED를 사용하는데 OLED의 가장 큰 단점이 버닝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4년 반이 넘게 사용을 했는데도 버닝이 생겼다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태블릿이 스마트폰보다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걸 고려해도 게임이나 주식앱 같이 고정된 화면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켜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S2 8.0의 화면은 가운데가 450니트로 아이패드 미니 4세대보다는 더 밝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녹색이 더 두드러지는 편이었습니다. 오래된 휴대용 전자기기라면 배터리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둘 다 345니트로 화면 밝기를 똑같이 맞춰놓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연속으로 재생하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패드 미니 4세대는 4시간 8분 만에 배터리가 다 닳아서 꺼졌는데 이때 갤럭시 탭 S2는 36%가 남아있었고요. 갤럭시 탭의 총 배터리 사용시간이 6시간 16분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2시간 넘게 더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결과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갤럭시 탭 S2의 경우에는 현재 리니지롬이 올라가 있으니까 순정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아무래도 두 제품 다 나온 지 오래된 만큼 요즘 나오는 제품들에 비해서 성능이 한참 떨어지는데요. 긱벤치를 돌려보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아이패드 미니 4세대보다 대충 한 5배, 갤럭시 탭 S7은 갤럭시 탭 S2 8.0보다 3배 정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니 4세대나 갤럭시 탭 S2나 생산적인 작업은 너무 답답하다 수준이지만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 같은 건 로딩이 좀 느려서 그렇지 못 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는 부엌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보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갤럭시 탭 S2는 주로 PDF 문서나 이북을 보는 것 같이 정적인 작업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둘 다 멀티태스킹도 생각보다 꽤 쓸만해서 영상을 보면서 웹서핑을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다만 갤럭시 탭 S2는 화면 분할 같이 간단한 형태의 멀티태스킹만 가능하지만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에는 스플릿 뷰로 화면 분할이나 사이드 오버 기능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건 아이패드 미니 쪽이 조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제품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부품의 수명입니다. 일단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아이패드의 휘어짐이나 OLED의 버닝 같은 건 저는 별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지문인식 홈 버튼도 로그인 속도가 약간 느릿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오래된 제품치고 꽤 훌륭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부품의 노화를 가장 많이 체감했던 부분은 배터리였습니다. 배터리의 수명 자체는 비슷한 조건에서 갤럭시 탭의 사용 시간이 훨씬 더 길었는데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이패드 미니의 경우에는 아이패드 OS 버전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데이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이패드 미니 4세대가 아이폰 6랑 같은 프로세서가 들어갔지만 현재 램이 2기가인 아이패드 미니 4세대만 여전히 업데이트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만약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오랫동안 사용하실 분들은 램 크기도 꼭 고려해서 구입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갤럭시 탭 S2 8.0의 경우에는 2년 만에 업데이트 지원이 끊겼는데 작년에 삼성이 갤럭시 상위 기종들은 3년 동안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요즘에 태블릿 같은 제품을 4년, 5년씩 쓰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을 테니까 3년도 나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아이패드랑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갤럭시 탭 S2 8.0 리프레쉬가 된 모델이 2016년도에 나왔지만 2015년 당시에 이미 구형 프로세스였던 A8이 들어간 아이패드 미니 4세대랑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요. 갤럭시 탭 S2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작년에 리니지 롬을 올리기 전 순정 상태에서는 너무 답답해서 정말 간단한 거 말고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만약 리니지 롬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이패드 미니랑 비교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성능 차이가 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입할 때 기준으로는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혹은 아이패드가 오버스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갤럭시 탭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게 더 많이 체감이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정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아이패드의 가격대 성능비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패드라고 해서 할인 행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예약 구매 할인이나 여러 가지 할인 행사 혹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더 많은 편이고요. 애플케어 플러스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가격 차이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실제로 느껴지는 가격대 성능비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의 태블릿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보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시간에 따라 성능이 떨어져서 아쉬운 건 많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의 지원 여부가 훨씬 더 체감이 많이 되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이란 게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나중에도 똑같이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이 앞으로 나올 새로운 태블릿을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